냄새가 나는 것 같아. 분위기가 뭔가 나이 드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역차 친구. 건물도 나이가 좀 많이 들어 보이네. 경동시장이 있는 곳이지. 어, 제기동. 어, 유명한 한약방이 많은 곳. 시작됐구만, 경동시장. 명품 가방이 쫙 있고요. 가볼게요. 제기동. 서울 한방진흥센터 제기동이라는 이제 한의원이 아니고 한약방이 굉장히 유명한 옛날부터 그런 곳이고 분위기가 벌써 뭐 어, 어르신들 숙취한 약간 옛날 스타일 시골 한약에서 진동하네. 너무 좋네요. 네. 제기동 여기 팥도 많이 파네. 어. 흉가 갈 때 팥을 여기서 사면 되는구나. 한 대, 저기 있네, 팥이 있네. 네. 생강이다, 와. 오메오. 예, 네, 따라갈 거예요. 그냥 가시면 돼요. 예, 네, 알아서 갈게요. 따라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마늘, 아, 의성 마늘인 거 보네. 겁나 마늘 좋네. 네. 네. 마늘이 쫙 있고, 와. 제기역? 제기역이라는 데는 처음 와보네요. 제기동 유명한데 처음 와봤습니다. 신기하다. 와, 옛날 샀던가 봐. 요즘 사람 먹지도 않는데. 바쁘네 굉장히. 어성초 분말도 봐라. 어성초 사갈까? 아몬드 만원. 8,9시 진액? 통화시? 시장 보세요. 여기도 유튜버가 있네. 어, 유튜버가. 외국 유튜버도 있네요. 여기. 한약방 쫙 있네. 밥 중국, 우엉. 한약의 곳이. 와, 이런 얘기. 예스, 비둘기도 있고요. 아, 마늘 고운 흰마늘. 7개 5천원. 어, 오렌지가 7개 5천원? 싼 건 아닌데. 너무 빨리 걸으면 이렇게 어, 늦었나? 야, 이거 무조건 한 번짜리처럼 차가 걸러올라처럼이다, 걸러올라처럼. 야, 이거 한 번짜리처럼 걸러올라처럼. 이렇게 뭐, 서울에 이렇게 약간 진짜 옛날 느낌 난다. 여기는 뭔가
옛날 거리 시장 한의원 짱이다. 한약품 짱이다. 텔레비 많이 나왔었는데 한약의 거리. 네. 이건 사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예. 잠자 안 거리세요? 어? 얼마? 두 거기 가요. 양녕시장 됐네. 어. 이따가 시장 한번 둘러볼게요. 만약에 끝나면. 약간 예. 부대일 수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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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거나. 예. 예. 골라요. 계산할게요. 플러스 이런 걸로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여기 있네. 뭐야, 이거 안 돼? 아, 이거 줄 서죠. 어떤 거야? 바카스? 오케이. 얼마야? 봉투 있습니다. 네? 봉투에. 어, 뭐 어디? 봉투에?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시 나가시죠. 네. 천천히 가시죠. 네. 짬짜, 아, 여기 만족했네. 이걸 봤을 때. 아, 예, 알겠습니다. 네. 한의원이야. 한약방향하고 한의원이랑 좀 다른데, 어, 원래 제기동이 정식 한의사 작정이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중국에서 넘어온 옛날, 옛날부터 전통 어떤 한약방이 한의원으로, 뭐지, 한의원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한의사가 아닌데 한의원 뭐 이런 게 있었어, 옛날에. 근데 되게 오히려 병을 잘 고친다고 그런 데도 있죠. 정식 한의사보다. 요즘에는 뭐 많이 또, 달라졌겠죠. 옛날에 내가 알기로는 한의사가 아닌데도 뭐 아무도 없네. 다시 켜겠습니다.